지난주일 대형교회에서는 교회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공동의회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선거 방식을 채택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1부에서 4부 예배 시간 중 진행된 1차 투표에서 시무집사 13명이, 4부 예배 후 2차 투표에서 시무권사 40명이, 그리고 3차 투표에서 시무장로 4명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 운영에 필요한 인원들이 모두 선출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롭게 진행된 이번 공동의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직원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바랍니다.